오늘은 제가 비버리힐스 매장과 코스타 메사 매장에서 산 몇 가지 아이템들을 언박싱 해보려고 해요. 언박싱 하기 전에 드레스랑 주얼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제휴를 맺은 회사고요. 이 드레스 보시면 이런 느낌? 아방가르드한 느낌의 드레스인데요. 이 회사는 파리에 있는 회사 같은데 세델라 페리스라고 해서 이 주얼리들도 굉장히 특이해요. 일단은 보여드릴게요. 반지로도 낄 수 있는데 원래는 이게 이어커프거든요. 아방가르드 느낌의 이어커프인데 귀에 이렇게 껴서 이어커프로 두 개를 끼셔도 되고요. 저는 두 개를 따로 구매했거든요. 하나씩 판매를 하는 건데. 그리고 이것도 이어커프인데 이렇게 귀 모양으로 굉장히 특이하죠. 아방가르드하고 특이한 스타일. 저 이런 스타일도 사실 좋아하거든요. 이건 약간 락시크 스타일인데요. 이렇게 골드톤에 이런 예, 링 같은 게 들어있고 약간 이 체인도 굵기가 달라서 굉장히 특이하고요. 좀 아방가르드하고 약간 모던 시크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요. 제 프로모코드 CINDY10을 넣으시면 10% 할인이 되고 저도 커미션을 받을 수 있고요. 일단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면 링크 가보시고 제품들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럼 언박싱 해볼게요. 슈즈 3개를 언박싱을 할 텐데요. 3개 다 22S 컬렉션 거고요. 이 맨 밑에 거는 제가 솔드아웃 됐다고 얘기를 듣고 몇 달 전에 리저브를 걸어놨는데 제 세일즈맨이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다고 포기하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신발이거든요. 요 두 개는 샌들이고요. 하나하나 제가 언박싱 해볼게요. 이 샌들은 22S 컬렉션, 지금 컬렉션이고요.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굽이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. 컬러도 굉장히 다양해요. 그리고 이거는 거의 플랫 같은 느낌으로 신을 수 있는데 옆에 버클 있잖아요. 이 버클을 열고 닫을 필요 없이 슬링백 스타일로 그냥 슬리퍼처럼 이렇게 딱 신었다가 벗어도 굉장히 편한. 컬러는 블랙, 화이트, 옐로우, 다크핑크, 라이트핑크, 블루 이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. 저는 화이트 컬러랑 핑크 컬러랑 블랙 컬러를 매장에서 본 것 같아요. 이건 비버리힐스 매장에서 샀고요.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고요. 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제일 낮은 굽이고요. 중간 굽이랑 제일 높은 굽 두 가지 스타일이 더 있고요. 제일 낮은 굽을 샀고 블랙으로 무난하게 여기저기 매치하려고 샀고요. 근데 이제 이건 약간 어떤 분들은 샤넬 로고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냥 약간 기하학적인 무늬가 집어있거든요. 꼭 샤넬 로고, 이 CC 로고처럼 보이지 않고 그래서 부담 없이 신을 수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이번 시즌에서 제일 예쁜 샌들인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슬링백 스타일의 플랫 샌들이고요. 가격은 미국에서 1125불이에요. 1125불. 그다음에 사이즈는 37.5. 전 사이즈로 사시면 되는 것 같아요. 굉장히 편하게 나왔고요. 다음 슈즈 열어볼게요. 이 샌들도 22S 컬렉션에서 나온 거고요. 보시다시피 하이힐이잖아요. 하이힐은 원래 잘 못 신는데 이건 되게 편했어요. 근데 반 사이즈 업해서 샀고요. 앞에 보여드린 이 슈즈랑 같은 디자인이고요. 대신 힐이 이렇게 달라요. 이게 제일 낮은 굽이고 이게 제일 높은 굽이 있고 중간 굽도 있거든요. 낮은 굽은 제가 정 사이즈로 샀고요. 높은 굽은 반 사이즈 업해서 미국 사이즈로 38, 250 정도 사이즈고요. 플랫 샌들은 미국 사이즈로 37.5, 245 제 정 사이즈로 샀어요. 그 이유는 높은 거는 살짝 여기가 쪼일 것 같기도 하고 앞뒤가 예, 너무 딱 맞으면 아플 것 같아서 반 사이즈 업해서 샀고요. 두 개 다 되게 편했어요. 그래서 요거 사시려면 정 사이즈 추천드리고 요 샌들 굽을 사시려면 반 사이즈 업 예, 추천드려요. 또 다른 차이점은 얘는 버클을 열지 않고 슬링백 스타일로 그냥 슬리퍼처럼 이렇게 벗었다 신었다 이게 가능한데 얘는 이 버클을 열고 닫아야 돼서 조금 번거로운 게 있거든요. 근데 정말 예뻐요. 약간 원피스 이런 데다가 매치해서 신으면 딱 포인트로도 좋고 라이트 핑크랑 블랙의 이 대조도 정말 여성스럽고 예쁘죠. 아, 이 소재가 램스킨이고요. 샤넬 로고 프린트가 들어간 램스킨이에요. 근데 굉장히 견고하고요. 스크래치가 나거나 이럴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없고요. 블랙, 화이트, 옐로우, 다크핑크, 라이트핑크, 블루 컬러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약간 연한 블루 컬러. 약간 호불호는 있을 수 있어요. 왜냐면 샤넬 로고가 전체적으로 쭉 다 들어가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멀리서 이렇게 신는 걸 보면 그냥 약간 기하학적인 무늬 그런 느낌으로 보이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. 제가 신어봤을 때는. 아, 그래서 가격은
플랫 스타일은 1125불이고요. 미국에서 제일 높은 굽 같은 경우에는 1300불이에요. 이 중간 굽 같은 경우에는 1250불이고요. 그래서 저는 아예 높은 거나 아예 낮은 걸로 이렇게 두 가지 선택했고요. 컬러도 다양하니까 요 스타일 마음에 드시면 한번 세일즈맨이랑 확인해 보셔서 구매하시길 바래요.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신발을 언박싱 해볼 텐데요. 이거는 정말 제가 거의 6개월 전부터 이거 없냐고 계속 세일즈맨한테 졸르고 졸러서 약간 리저브를 한다고 했는데 세일즈맨이 한 몇 달 전쯤에 이거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다고 그냥 솔드아웃 됐다고 생각하고 입고 지내라고 솔직히 안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단종됐다고 저는 생각했어요. 이게 작년 여름엔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구하기 쉽지 않고 중고시장에서라도 정말 구하려고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나오지도 않아요. 정말 사면 그냥 킵하는 것 같아요.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운이 좋아서 얻게 된 희귀템이고요. 이 부츠는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런 아이템인데요. 굉장히 희귀템이고 매 시즌마다 돌아오진 않지만 저는 솔드아웃 되고 단종된 줄 알았더니 가끔씩 어떤 시즌에 돌아오는 그런 아이템이에요. 열어볼게요. 레인 부츠고요. 카우척이라고 해서 고무 소재 레인 부츠고 사이즈는 38 사이즈로 샀어요. 약간 넉넉한 사이즈로 사고 싶어서 제 정 사이즈는 37.5인데 이거는 10 단위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뭐 36, 37, 38 그래서 저는 38로 구매를 했고요. 가격은 미국에서 975불 가격도 너무 괜찮죠? 1000불 미만의 이렇게 이 가격에 물론 이게 소가죽이나 양가죽은 아니지만 견고하게 나온 고무 재질이거든요. 안에는 보시면 이렇게 샤넬 로고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안에는 와인색으로 생고무 통으로 만든 그런 재질인 것 같은데요. 정말 제가 이걸 받을 때 거의 가브리엘 백팩 받았을 때 그 감동이 밀려왔거든요. 예, 정말 너무 예쁘게 데일리템으로 여기저기 매치해서 신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세 가지 슈즈 모두 22S 컬렉션, 현재 컬렉션에서 나온 슈즈고요. 이 부츠 같은 경우에는 매 컬렉션마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말 운이 좋으면 가끔씩 들어온다는 거. 같은 제품인 것 같고요. FW 요번에 시즌 패션쇼 보셨잖아요. 2022, 2023 그때 모델들이 베이지색이랑 블랙 컬러로 두 가지 컬러로 신고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 9월에 그 컬렉션이 론칭을 할 텐데 그때 다시 이 제품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요. 9월에는 확실히 요 똑같은 블랙 컬러랑 베이지 컬러 레인 부츠가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.